장원 씨는 뭐 공학도 오셨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좀 믿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애기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제가 그 모태신앙이고 네. 네.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를 막 서너 개 다닐 만큼 이렇게 부모님께서 캠프 같은 거 대신에 계속 성경학교만 보내주시고 예, 예. 그래가지고 좀 의심이라는 걸 별로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과학을 공부하게 되고 뭐 이제 수학과학을 열심히 하면서 증명되지 않았던 것들은 이제 뭐 믿지 않고 뭐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뭐 예.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의심 자체는 안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약간 분리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꼭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과학은 과학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께서도 과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 뭐, 그 과학을 하면서, 뭐 과학에다 신앙을 접목하고 또 그러시지는 또 않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믿음 자체는 엄청 뜨거우셨고 해서 예. 그냥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어떤 의심 같은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부모님 때문에 이제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네네. 내가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그러니까 그 모태 신앙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그냥 믿는 맞아요. 그런 네, 가풍 같은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죠. 예, 그냥 예, 예. 하는 거니까 네, 하는 네, 네. 그렇게 있다가 제가 중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까지 다녔던 수련회랑은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른 그 저녁 순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불이 싹 이렇게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쇼! 이렇게 하는 네,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분위기 잡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 시간을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좀 겪어봤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까지는 성경학교 이런 거 하다가 그렇죠, 수련회를 그렇죠. 한 단계 올라간 건데, 그 굉장히 생소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좀,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캠프파이어를 해도 막, 뭐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하면 막 울잖아요. 왜? 진짜 대부분 내일, 울면 같이 우는데 내일 뵈러 갈 건데 내일 집에 갈 건데 역시 이성 그렇게 울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던 네. 저라서 네. 이제 그 네, 저녁 기도회 같은 거에서 막 약간 네. 뭐지? 네. 그렇게 슬픈 거 아니면 좋아서 우는 거야? 왜? 왜? 예. 아까까지 막 반찬 더 달라 그랬던 애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예,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했었는데 그게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해서 저도 이렇게 통성 기도도 좀 해보고 막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사춘기인가? 이게 사춘기 중학생이니까 이거구나. 예, 감성적으로 막 뭐가 느껴지는 때가 그때도 막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랬나 봐요. 예. 그때가 예. 지금보다 훨씬 AI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약간 교회를 다니는 게 엄마 아빠의 의지에서 제 의지로 좀 바뀌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찬양하는 그 행복 때문에 행복한 네. 기억 때문에 가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원님은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시다가 가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그래요? 하게 그러니까요.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지금 밴드를 같이 하고 있는 신재평 씨가 예. 카이스트에서 만난 친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음악을 같이 맨날 들었어요. 음악을 같이 예. 맨날 듣고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예. 같이 놀기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재평이가 같이 노래를 만들어 보자 라는 예.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예. 따로 노래를 좀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제일 친한 친구와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해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데모들이 좀 나오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좀 네, 했죠. 네, 메신저로 메신저로 예, 이렇게 예. 네, MP3를 막 이렇게 보내서 자랑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퍼지잖아요. 예, 예. 내 친구들이 만들었대, 내 친구의 친구가 만들었대 막 예. 이렇게 하면서 퍼지다 보니까 음반 제의가 들어온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음악적인 진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전혀? 재밌어서 장난삼아 네. 좋아서 하는 거죠. 취미로. 네네. 재평이는 저보다 훨씬 좀 심각하게 나는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네, 이런 네. 말을 좀 했었는데 저는 어? 나 그럼 껴서 같이 할래?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저는 좀 접근을 했었던 건데 네. 음반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좀 이제 이거 예, 예. 일이 좀 커질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우리 음악은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와우. 네. 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웃는 거예요. 해피데이. 콧방귀 나올 뻔한 거. 우리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방구석 코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MP3가 퍼지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음반을 내면 큰일 날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죠, 걱정하시죠. 근데 또 이런 기회가 왔는데 또 재밌겠잖아요. 해보고 싶은데.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이제 부모님께서 좀 걱정 많이 하시고, 네. 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네. 부모님 걱정은 이거에서 잘 안 될까봐 걱정이신 그렇죠. 거고, 제 걱정은 이거에서 너무 잘 될까봐 걱정이고. 아니, 둘 다죠, 둘 다. 과학을 못 할까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는지, 네. 이렇게 앞으로 제가 슈퍼에도 못 갈 것 같은데, 예. 이 노래가 나오고 나면, 천지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네. 이거, 겸손함, 뭐 예. 이런 걸 두고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세상이 전혀 뒤집히지 않았고, 예. 네. 그리고 그 겸손함을 기도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 네. 지금도 슈퍼 열심히 다니시고, 네네네. 네네, 슈퍼 뭐. 나이가 갔다 오라면 또 갔다 올 수도 있죠. 방금 갔다 왔어요. 네네. 아무 문제 없이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한다고 하면. 네네네. 갑자기. 네. 제가 이제 성악이나 이제 클래식 악기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되게 투자도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음악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그쵸.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들이 예상이 되는 맞아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무엇을 네. 할 것이다. 그럼 이 아이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어떤 걸 할 것이다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음악은 그 불확실성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한숨을 푹푹 쉬셔서 맞아요. 항상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뭐 조카뻘 되는 분들, 이제 아이들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때 그런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검증받기 전까지는. 그렇죠. 상우 씨는 또 연예계 생활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뭔가 또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데뷔가 2004년인데 아 그렇게 빨랐어요? 일찍 하셨구나. 네네. 내년 20주년이에요. 되게 네네.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길긴 해요. 예, 길어요. 맞아요. 네네. 얇고 길게 가고 있는데 네네. 감사한 거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앨범을 낼 때 어쨌든 저도 음악을 어머니께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밴드 시작하면서 서원이라면 서원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대전의 제 모교회에서 예. 찬양팀을 어쿠스틱 기타로 섬기고 있었는데 예. 이걸 내가 붙잡겠다. 내가 이제 그 페퍼톤스 활동을 하지만 찬양팀을 내려놓지 않겠다. 라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 이게 밴드 하고 공연한다는 게 예. 남들 놀 때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에 아무래도 예. 그렇죠. 일이 계속 많은데 그래서 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뭐 토요일 일을 양일간 하면
저는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고 네. 토요일에 일 끝내고 대전 내려가서 찬양팀을 하고 아. 뭐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관두게 됐어요. 제가 찬양팀을. 찬양팀을 이제 뭐 다른 문제도 뭐 인간적인 문제도 좀 있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관두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막 서운했었는데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지키지? 나 이제 큰일 난 것만 같은 거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때쯤에서 약간 주일에 교회도 좀 잘 안 나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계속 섬기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렇죠. 약간 낯서니까 네. 이제 네. 그 믿음 노마드? 믿음 네. 노마드 생활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도 유명하다니까 네. 가보고 네. 여기도 뭐 누가 좋다니까 가보고 네. 이렇게 순회를 하던 게 1년이 넘어가는 네. 거예요.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이제 내가 서울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엄마 주변에 분들이 엄마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서울 갔다 네. 유학 끝나고 서울로 들어왔다 네. 장원이 어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내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사내교회 다닌대요 뭐 이래서 그러면은 우리 애도 좀 데리고 가라. 오. 장훈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애 알려주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전도사. 사실은 뭐 엄마한테 이 교회 다닌다 얘기했지만 지금 믿음 노마드 중이잖아요. 네네. 네네.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은 히치하이커 같은 그런 생활을 네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딱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한 교회. 그리고서 제가 평생 안 하던 저는 리더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잠깐 해봤는데 그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누군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토요일에 전화해서 뭐야 너 술 먹어? 조금 먹고 빨리 들어가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아침에 전화할게 뭐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찬양팀을 관두고서 1년쯤 지나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내 고향 친구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를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지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좀 교회 끝나고 따로 그 신앙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책을 같이 산 적이 있어요. 끝까지는 못 갔죠. 끝까지는 못 갔는데 이렇게 책 같이 사서 뭐 얘기해보자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시기가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다혜 씨가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무렵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장원 씨가 이렇게 타이반 자이반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면서 하는 시기와 맞물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나 지금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내가 처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하시죠. 그렇죠. 시기를 맞춰본 적은 없어. 맞춰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지금 맞춰봤다가 안 맞으면 어떨까? 맞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이, 대충 꾸겨 넣어. 정확해야 돼요. 너무 신기하다. 대충 꾸겨 넣으면 되지, 뭘. 근데 대충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아니, 대부분은 왜냐면 이렇게 장원 씨처럼 바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냥 유목민처럼 노마드가 아니라 정말 멀어지거든요. 대부분 오랫동안 떠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챙길 사람들을 갑자기 막 붙여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